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수 짱조리는 이 려닝성 광군들이 군비를 눈독들이게 되었었는데요. 하여 그들이 무조건 경과하고 하룻밤 묵게 돼 싱룽댄이란 곳에서 습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야들아. 요번 작전은 150명을 동원할 거다. 다들 얼굴을 막을 수 있는 복면들을 잘 준비하고 그 홍러센에 가서 구덩이를 파 헤쳐라. 저번에 일본 놈들한테서 이 낚아채운 소총들을 150자루만 가져와라. 그리고 탄약들도 35상자를 빼오고, 응? 라고 짱조리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자 밑에 부하 놈들은 이 당장에서 구덩이를 파 헤치고 5개씩 묶어놓은 총 묶음들을 꺼내 올리는데요. 이 제일 바깥 부근에 이 비밀봉투를 열어 제끼자 이 안에 기름종이로 꽁꽁 잘 싸매진 징거운 가다랑이 보이는데요. 이 그 기름종이까지 잘 풀어 헤치자 와, 그 완전 새거인 징거운 가다랑 기름칠에 의해 빛이 반짝반짝 났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야 이거 죽인다 야. 이 시대 최고의 무기들이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를 당할 자가 그 누가 있겠냐? 다들 탄약들을 각자 100발씩 잘 챙기고 전투에 들어가 준비를 해라. 그러자 다들 밥을 든든히 챙겨 먹고는 이 휴식을 푹 취하면서 짱조린이 명령만을 기다리는데요. 사실 짱조린은 요번에도 른짱 거위를 시켜서 다시 한번 그 소식을 확인하려 하는 거였답니다. 워낙 확실하게 다 장악한 다음에 이 움직이는 게 짱조린이 성격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른짱 거위가 돌아오는데요. 형님,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왔습니다요. 26일에 놈들이 펑켄 정에서 백은 10만 양을 받아서 이어 28일에 이곳 싱룽댄에서 지나게 되면 군사는 총 80명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흥. 뭐야, 50명이라더니 80명으로 늘었네? 이래길래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네라라는 게 다 알았니? 자 그러면 다들 출발해보자. 그렇게 짱조리는 150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을 하는데요. 물론 멋있게 이 한꺼번에 뭉쳐서 우두루 간 건 아니고 대여섯 명씩 각자 짝을 지어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싱룽댄 부근에까지 도착하고 나서 다 집합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곳 싱룽댄은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이 매복하기는 쉽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싱룽댄 곁에서 큰 강물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때는 음력설 부근이었으니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강 건너에는 한 수림이 있었는데 다들 그곳에서 매복하여서는 이 놈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추운 엄동설 안에서 다들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어랑! 드디어 백은 10만 양을 실은 마차들과 이 군사들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야들아, 더 참아라. 지금 쳐들어가게 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 형제는 한 명도 안 죽고 이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 밤이 깊어서 이 다들 잠이 꼬라진 다음에 우리 그때 쳐들어갈 거다. 네, 사실 이들한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 이 엄동설 안에 매복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더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쥔링 루산이라고 군에서 상사의 명령만큼 더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추워서 와들와들 떨면서도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군비를 호송하고 있던 관군들 쪽은 어떠했을까요? 네, 완전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이놈들도 이틀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이 꼬박 행군을 하였으니 이 뜨끈뜨끈한 주막에서 술 한잔 들어가니 금세 잠에 꼬라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거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척 앉아있는 이 탕아후의 눈에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놈들이 다 잠이 꼬라지자 이 탕아후는 바깥으로 슬슬 나가는데요. 그리고는 이 준비해놓은 횃불로서 저 멀리 강 건너에 매복하여 있는 짱조린한테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야들아, 드디어 때가 왔다. 백은 10만 양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다들 돌겨! 그러자 150명이 마적대들은 와! 하고 고함 지르면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 저거 뭐야 저거? 청나라 군대 중 한 놈이 이 밖으로 볼일 보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뒤에 웬 검은색 그림자가 탁 나타나더니 대뜸 그 청나라 놈이 모가지를 뿌드득 하고 비틀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짱조린이 오른팔인 탕알후였었는데요. 혹시라도 발견하게 될 놈들을 바로 처리하는 데는 이 탕알후만한 인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금방 소리 지른 놈이 고함 소리를 듣고서 또 두 명의 청나라 군이 나와 보는데요. 하지만 이거 뭐야 이거? 그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른 탕아후는 흡사 동북 호랑이가 타보였다고 합니다. 탕아후는 대뜸 달려들더니 그 두꺼운 발굽으로 이 두 놈이 머리통을 퉁퉁하고 연달아 쳐대는데요. 그러자 이 두 놈은 흡사 자동차에 치인 듯 정신을 못 차리고 힝해 있는데 또 어느새 이 탕아후의 겨드랑이로 대가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드득 그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두 명이 청나라 군사는 힘없이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 어서 다들 와라. 날 소총 하나 줘봐라. 때마침 짱조린이 대부대가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사실 탕아후는 괜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이 빈몸으로 이곳으로 잠입한 거였었는데요. 이어 부하한테서 이 찡그고 까라랑 한자루를 잡고는 철컹하고 탄약을 재우는데 그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오케이 야들아, 그 움직이는 것들은 다 갈겨버려라, 알았니? 이어 그 150명의 마적대들은 이 문을 박차고 와 하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데요. 뭐야 이것들, 이게 뭔 줄 알고? 어? 이거는 조정이 군자금이란 말이다 이놈들아. 이것들이 이거 뭐 약 잘못 처먹었나? 이 자당깨는 한 군관놈이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대뜸 그놈이 머리통에 대고 팡 하고 날리는 거였답니다. 자자, 이놈은 이 아가리를 터느라고 입술을 움직였으니 죽어야지. 또 은하야, 어? 또 움직여본 놈이 은하야. 그러자 이 청나라 관군 놈들은 이 직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탕아후와 렌장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안에 청나라 관군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이어 짱징회는 백군들을 실은 마차들을 잘 확인을 하는데요. 근데 이놈들 대가리는 어디 있니? 짱조리는 칭룡과 훌룡만 데리고 이 술집이 위층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하지만 이 위에서의 광경은 또 짱조린이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송대의 대가리인 군관은 곁에 다섯 명의 여자들을 끼고 잤는데 한 여자는 이 베개로 머리에 척 베고 자고 있었고 또 다른 두 여자는 각각 좌우에 따로 눕혀서 각각 돌아 누우면서 안고 자기 편하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오라, 니네 위쪽의 놈들은 왜서 어디 가나 여자들이 다 있다냐? 응? 에라이 쓰레기 같은 놈들. 짱조리는 그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군관 놈한테 땅 하고 한 방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이어 밑에 층에서도 다다다당 하고 총소리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네, 짱조리는 이미 이 술집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내보낼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짱조리니 총소리는 신호였었고 밑에 층에서 또 연달아 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꼼짝달싹 못하게 이 제 앞에 있던 밑에 청나라 관군들은 다들 그렇게 대가리를 푹 숙인 채로 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자, 백군들만 잘 챙기고 어서 뜨자. 그리고 른장코에는 애들 데리고 이 숨이 붙어있는 놈들을 찾아서 점사를 해버려라.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오케이? 이 른장코에는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애들을 데리고 한 놈 확인을 하는데요. 그냥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을까 하면 그 머리통에 대고 땅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 네, 이 짱조리는 참으로 독하기도 독했었는데요. 그 주막에 있던 관군 80명과 보통 평민들 40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놈이 이제는 점점 더 마적대 대가리 티가 팍팍 나는데요. 그들이 스타트를 떼고 이 백군들을 다 챙겨갖고 떠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번개 같은 속도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 속이 시원해 납니다. 청나라 군대들 뭐 총을 내밀면 똑같이 죽으려 있어야 되고 대가리에 땅 하고 먹이면 똑같이 꿰뚫어 지나가네. 뭐 때는 아직도 시꺼먼 밤이었었고 그들은 이 횃불로서 겨우겨우 길을 박히면서 홍로센이 아지트로 찾아가는데요. 이후 도착하고는 그 백군들을 가득 담은 상자들 뚜껑을 열어 제끼자 와, 그 새하얀 백군들은 그렇게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마적대 놈들은 다들 침을 개개 흘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어 그걸 눈치챈 짱조린이 입을 열기 시작하였답니다. 야들아, 우리는 그 시시한 하층의 마적대가 아니다. 이 백군들은 훈리를 도모하는데 쓰일 거니까 그 침들을 다 닦아라. 그러자 이 밑에 놈들은 다들 근영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영님 만세를 외쳐대는데요. 네, 그 밑에 놈들은 아
아주 제대로 신이 나 있었는데 짱조리는 이미 좋았던 거는 다 끝나고 냉정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큰 대사고를 친 게다. 만약에 이 일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진짜로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데 우리도 이 보험은 좀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제일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들 수 있지?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짱조린이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오른대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제일 든든한 이 방패막이자 그의 양아버지 칭마 간산제 거의 강바즈 뚜러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탕알후 형님, 짱징후 형님, 이 수고스러운 대로 곧바로 그 칭마 간산지고로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가서 이 백은 4만 양을 저희 양아버지 뚜로파한테 가져다 주세요. 형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뚜로파 어르신이 이걸 무조건 받게 해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자 다들 당황하는데요. 이 자기들이 목숨 바쳐 겨우 강도질해온 10만 양 백은에서 이 4만 양이랑 거액을 뚝대서 다른 사람을 주다니요. 짱조린 어르신,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곁에 부하놈들은 이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납득이 되어 하지 않아 하는데요. 하하하하! 너희들이 이 내 위치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 내는 우리 400명의 형제들을 무조건 안전하게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래야 다들 살 수 있다 이 말이다. 알았니? 요 코앞에 돈이만 빠지지 말고 멀리로 좀 내다봐라. 나머지 6만 양이 백은에서 4만 양을 우리 창고에다가 아주 깊게 보관해야 되겠다. 이 일은 런장 거위가 맡아주고 요 나머지 2만 양이 백은에서 2천 양은 떼어서 후라우가를 주겠다. 후라우가에 좋은 소식이 없으면 이런 게 다 어디 있겠니? 그리고 작전에 참가한 형제들은 따따블로 받고 이 작전에 참가하는 형제들은 나머지를 그냥 평등하게 분배해라. 그러자 탕알후는 이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요. 아우야, 니는 정말 이게다 이게.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하니? 내 그때 우연하게도 이 면목을 알게 된 수의사 놈이 이렇게도 큰 인물이지. 내는 이 지금도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야. 네, 3회에서 이 탕알후는 처음으로 짱조리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코흘리게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이 짱조린이 부하로 들어와 있으며 또한 이놈이 이렇게도 크다니요. 이어 탕알후와 짱징회는 부하들을 거느리 4만 양이 백은을 챙기고 그 칭마 간산지 거울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그의 양아버지 뚜로판이 태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